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오늘은 들로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잎은 연꽃잎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물기가 젖지 않는다 해서 황년이라고도 하고 조황년, 선황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 깽깽이 풀입니다. 꽃도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깽깽이 풀은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깽깽이 풀은 매자 나무과에 속하고 4, 5월 요즘 이렇게 꽃이 참 예쁘게도 피어 있습니다. 그 성질은 차고 맛은 씁니다. 작용하는 부위는 위로, 폐로, 대장, 경락으로 작용을 합니다. 이 깽깽이 풀은 산 중턱 그늘진 습한 곳에서 자라고 단연생 초본입니다. 요즘에는 관상용으로도 참 꽃이 예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 그런 꽃입니다. 이 깽깽이 풀, 잎을 보면은요, 잎이 꼭 연잎처럼 생겨서 물에 젖지 않습니다. 그리고 좀 딱딱합니다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데 이 열매는 한 7월 정도 되면은 넓은 타원형으로 달리고 종자가 검은색입니다. 이 자생지에 가보면은 한 줄로 길게 자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는 종자가 땅에 떨어지면 이것을 개미와 같은 그런 매개충이 옮기는 과정에서 일렬로 줄지어 이동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깽깽이 풀은 특히 많은 자생지가 훼손된 것은 한약재의 아주 주재료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황년 또는 뭐 선황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깽깽이 풀의 약성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좀 귀하고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. 생약명이 황년이라고 부르는데 왜 황년이라고 부르냐면은 꽃 모양이 연꽃을 닮았고 또이 뿌리 줄기가 노란색을 띠어서 황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 깽깽이 풀은 9월 내지 10월 정도에 전초를 채취하여 지상부와 또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약으로 쓸 때에는 이 하루에 6 내지 12g을 사용하고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하루에 2 내지 3회로 나누어 복용합니다. 또는 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하고 끓인 액으로 환부를 닦아내기도 합니다. 이 깽깽이 풀의 효능으로서는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건위 작용을 하고 또 지사, 해열, 해독의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소화불량, 식욕감퇴, 또 장염, 이질, 유행성 열병, 장티푸스, 또 가스가 차서 답답하거나 구역질이 나오는 비만 구역, 또 세균성 설사, 구내염, 인질 등 치료에 이용을 합니다.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이 성질이 차고 쓴 약재이기 때문에 비위가 허하고 또찬 사람은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. 오늘은 황년이라고 하는 생약명을 가진 이 깽깽이 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